일단 명부터 봐야 되겠지? 이쪽은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얘는 다음 주, 쟤는 다음 주, 얘도 다음 주, 얘는 다다음 주. 얘도 다다음 주, 얘도 다다음 주, 다음 주. 어우, 약 있네. 너는 이 녀석이구나. 왜냐면 너 데리러 온 저승사자랄까? 왜? 왜 그렇게 놀아? 괜찮아, 놀라지 마. 죽은 거냐고? 일어나 봐. 이승이 아닌 저승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때? 조금 힘들어? 그럴 수도 있지. 가자.
여기선 쓸데없는 짓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바닥 해봤자 안 들려. 네가 소리 친다고 해도 들리진 않아. 여긴 저승이니까. 알겠지? 조심조심해서 날 따라와. 21세기 넘어가잖아. 좀 있으면 21세기가 없는데, 어? 옛날처럼 막 설마 불구덩이 집어넣고 물에 빠뜨리고 가시 빠지는 보면 이승보다는 저승이 편하다고. 웬만해서 이승에서는 내가 얘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근데 저승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가 있잖아. 어차피 여긴 죽은 자들의 세계니까. 이승하고 달라. 이승은 산자들의 세계라고 하면 저승은 죽은 자들의 세계. 말 그대로 이승에선 처벌이 약하더라도 저승에선 처벌이 강해. 알다시피. 그러니 여기서 쓸데없는 짓안 하는 게 좋아. 조심해서 따라와. 잘 따라오고 있지. 왜 너네 데려가냐고. 너한테 억울하게 죽은 이가 있어. 너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자가 있어서 그래. 응. 그 자네가
하고 있는 거지. 천천히 가다 보면 2층에서 이제 삼도촌을 건너야지. 그치. 삼도촌을 지나게 되면 다시 2승으로 돌아가죠. 불쌍하다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그만큼 깊게 상처를 받은 거지, 인간들한테. 이제 알겠지? 이번엔 네가 똑같이 받을 차례야. 알아. 다 왔다. 먼저 들어가. 잠시 싶다며.
기억 안 나? 잠시만 기다려봐. 근데 네가 몸무게 자격이나 있을까 과연?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2층에서 사람들 힘들겠다 그거 다 잘라버릴 거야. 알았지?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착하게 사람 착하게 전 소리 질러봤자 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분 만에 내가 여기서 네가 소리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저든 힘들게 지낼 것 같다. 네가 갖고 있던 이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아. 얼마나 힘들다고 여기 와서까지 억울하다고 얘기 냈겠냐고. 조심해. 나중에 니가 똑같이 다할 거니까. 똑같이 당해보면 알게 될 거야. 역지사지라고 알지? 상대방 입장을 똑같이 생각해서 얘기한다. 상대의 기분을 넌 똑같이 느껴보는 얘기. 상대의 기분을 넌 똑같이 느껴보는 얘기야. 많이도 나왔다. 갖고 있던 아주 나쁜 것들이야. 네가 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어. 그 상처가 영원히 몸에 남아서 지워지지가 않아.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아. 남아있는 자들이 저승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그 상처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넌 장난일지 몰라도 그 자들은 그거를 받는 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알아.
세상에. 보이는 건 없어, 알다시피.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어. 말 그대로야.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야. 이래서 인간들은 아싸니까. 내가 왜 인간들이 믿지 못하냐. 이제 알겠지? 나 역시 그런 상처를 인간들한테 많이 받아왔어. 아주 괴롭게. 힘들었어. 힘들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어. 알아? 너 같은 인간들이 장난 혹은 심심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난 이후로 그 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걸 받는 자들은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너네들 말 들어주고 따라주는 것뿐이지 그 자들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이제 네가 똑같이 그것도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 나중에 다시 태어나게 되면 역지사지란 말 있잖아. 상대방과 입장 바꿔 생각해. 만약에 그게 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 당연히 기분 나쁘겠지.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겠지. 그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알았지?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알지? 착하게 살아라고. 상대의 입장도 존중해주면서 말이야. 이제 알겠지? 아니면 본래 끝났으니 난 이제 가야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괴롭히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힘들게 하지도 마. 그게 나한테 똑같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